법칙 1, 2,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플러의 법칙은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그 운동을 설명하는 세 가지 법칙을 말하는 건데요.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티코 브라헤의 제자였는데, 그 케플러는 눈이 굉장히 나빴고 티코 브라헤는 눈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관측을 정말 잘했는데, 티코 브라헤가 한평생 누적해놓은 그 관측 자료를 가지고 케플러는 그 대신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 티코 브라헤 당시까지는 행성들의 모든 궤도가 태양을 중심으로 정원을 그리면서 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티코 브라헤가 관측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원인 궤도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관측 결과가 제대로 들어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관측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케플러가 타원 궤도로 수식을 한번 수정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행성들의 궤도를 타원으로 수정을 해보고 났더니 관측 결과가 딱딱 들어맞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티코 브라헤의 관측은 굉장히 정확했던 거고 케플러는 그걸 가지고 당시의 고정관념이었던 그 정원 궤도를 깨부숨으로써 태양계 행성들의 운동을 이제 타원 궤도로서 설명하는 하나의 하나의 그 스텝핑 포워드를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케플러의 법칙 1, 2, 3을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조화의 법칙. 요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궤도 그리고 공전 주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케플러 1법칙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행성은 태양을 중심에 두고 있는 정원 궤도가 아니라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원의 특성을 배웠을 건데요, 아마. 그래서 타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 타원의 두 개의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행성이 도는 이 공전 궤도는 태양이 하나의 초점에 위치하고 있고, 그 행성이 도는 궤도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행성의 공전 궤도는 다 오른손 감아지는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초점이랑 중심까지의 여긴 초점 거리구나. 여기를 우리는 타원의 긴 반지름 그리고 여기를 타원의 짧은 반지름 단반경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다가 행성이 이렇게 돌다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왔을 때 여기를 근일점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가장 먼 곳까지 갔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궤도 긴 반지름, 궤도 짧은 반지름 요거 두 개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제 요거를 긴 반지름을 small a라고 하고 짧은 반지름을 small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타원 궤도가 얼마나 찌그러져 있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두 개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20률 2라고 쓰고요. 요거는 a분의 c로 쓰는데 긴 반지름분의 이제 c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초점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a분의 c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c는 수학 시간에 배웠기를 이 궤도 긴 반지름 요것이 요 길이랑 같죠? 그래서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짧은 반지름이 B가 되고 요것이 C가 되니까 요 초점 거리는 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표시를 하면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20률 값이 크면 클수록
이십률 값이 크다는 것은 A와 B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십률이 크면 타원이 많이 찌그러져 있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십률 값이 작으면 정원에 가깝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십률이 0이면 정원이죠. 이것을 이제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이고요. 타원 궤도에서 태양의 가장 가까운 지점은 근일점, 태양의 가장 먼 지점은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십률은 타원 인반지름 small a에 대한 초점 거리 c의 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분의 c로 나타내죠. 초점 거리의 b로 나타내고요. 근일점까지의 거리와 원일점까지의 거리의 합, 그러니까 근일점까지의 거리와 원일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요거죠. 근일점까지의 거리, 원일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궤도 긴반지름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요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십률이 작을수록 타원의 모양은 정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케플러의 1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실제로 이 행성들의 궤도를 한번 살펴보면, 공전 궤도 긴반지름이 수성 같은 경우에는 0.387인데, 공전 궤도 이십률이 0.206이죠. 그러니까 요 긴반지름, 요거를 A 값으로 두고, 공전 궤도 이십률이 0.206이다라고 하면, 이 0.206이라는 값은 A분의 얘 초점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성의 초점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전 궤도 이십률이 0.017이고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 0.007이네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대체로 금성하고 해왕성이 이십률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가장 작은 것은 금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성의 궤도가 가장 정원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케플러 제2법칙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케플러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면적 속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행성들이 전부 다 태양의 그 줄로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태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 태양 주변을 타원 궤도로 행성들이 회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가 이 태양에서 가까운 이 근일점을 지날 때도 있고 원일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만약에 태양까지 꼬리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 근일점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때 어떤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도 어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일한 시간 동안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태양이랑 가까울 때는 얘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태양이랑 멀 때는 더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근일점 부근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의 거리를 갈수 있지만, 원일점에서는 공전 궤도를 요만큼밖에 훑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더 과장해서 그려본다면, 근일점 근처에서는 여기에서 요만큼을 갈 동안, 원일점 근처에서는 요만큼밖에 못 간다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공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근일점 부근에서는 많은 그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원일점에서는 짧은 거리만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행성과 태양을 이은 요 선분, 그리고 요 행성과 태양을 이은 요 선분이 요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고 했을 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근일점에서의 쓸고 지나간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원일점에서 쓸고 지나간 면적을 S2라고 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공전을 했다면 S1과 S2의 면적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여기 근일점, 원일점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위치를 공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여기서 짧게 그려야겠다. 요 S1, S2, S3가 같은 시간 동안 공전을 한 거라면 얘네들의 면적은 다 같습니다. 따라서 행성이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할 때 행성,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두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일점에서는 많이 가야 되는 것이고 원일점에서는 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성의 공전 속도는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가장 느립니다. 중력의 영향을 덜 받고 더 받고의 차이겠죠. 타원 궤도의 이심률이 클수록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 차이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케플러의 제3법칙이 중요한데요. 이제 이 조화의 법칙.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공전 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를 이제 공전 주기는 시간이죠. 공전 주기는 시간이고 공전 궤도 긴 반지름은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 공전 주기를 P라고 하고 공전 궤도 긴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공전 주기의 제곱 P의 제곱은 궤도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비례한다고 하는 것은 비례상수가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P의 제곱분의 A 세제곱은 항상 일정하다. 라는 뜻이 되고 이것이 수성의 공전 궤도, 수성의 공전 주기, 그리고 금성의 공전 궤도, 금성의 공전 주기, 쭈쭈쭉 가서 해왕성의 공전 궤도, 해왕성의 공전 주기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은 비례상수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P의 단위, 그 공전 주기의 단위를 연으로 따지고 A의 단위를 그 궤도 긴반지름을 AU 의 단위로 쓰면 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AU를 긴 반지름으로 하는 궤도를 공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1이 나오는 겁니다. 비례상수가 1이죠.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단위를 다른 걸로 하면은 바뀝니다. 비례상수 값은 달라져요. 공전 궤도 긴반지름이 큰 행성일수록 비례상수를 1로 맞춰야 되니까 공전 주기도 길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공전 속도도 느립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 제3법칙을 이제 응용을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어떤 유도 같은 개념인데요. 쌍성을 이용한 케플러 법칙의 유도. 자, 이것은 조금 오늘 눈똥만 숭금이 머리통만하게 놓지요. 쌍성을 이용한 케플러 제3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쌍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천체가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서로서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별 항성계가 이런 식으로 쌍성계로 많이 관찰이 되는데 하나의 별을 M1의 질량을 가지고 또 하나의 별을 M2라는 질량을 가진다고 하면 얘네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회전한다. 다시 말해서 이쪽을 회전해야 된다고 하겠네. 지금 여기서 M1을 좀 더 크게 그렸고 M2를 좀 작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질량을 비교를 하면 M1이 M2보다 좀 더 무거운 상태고요. 얘네들이 서로 회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큰 질량에도 이런 식으로 작게 회전을 하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작은 항성도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거 동시에 하면 이런 식으로 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쌍성계의 시스템이고 여기서 이제 공통 질량 중심 O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 M1이라고 하는 애는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요렇게 공전 궤도를 가지고 회전을 할 것이고 이 공전 반지름을 A1이라고 할게요. 책이랑 좀 다르게. 그리고
이 M2라고 하는 애는 이 질량 중심 주의를 이렇게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A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1하고 A2를 더한 값이 A가 되고요. 이 A라고 하는 것은 두 천체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A1은 M1이라는 질량을 가지는 이 항성의 궤도 반지름, 그리고 M2라고 하는 이 항성의 궤도 반지름은 A2,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A2로서 두 천체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이 두 개의 항성계가 서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개가 서로 만유인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힘을 받으면 얘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그 동일한 힘만큼 얘도 이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두 개의 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M2라는 애가 이쪽으로 받는 힘을 F2라고 하고 이 M1이라고 하는 애가 이쪽으로 받는 힘을 F1이라고 한다면 F1과 F2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유인력이고요. 따라서 이 만유인력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중력상수 g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 a의 제곱 그리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인데 이 만유인력이 F1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얘는 이 힘 때문에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고 이 만유인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얘는 이 만유인력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돼요. 따라서 두 M1, M2에 대해서 이 F랑 F2는 만유인력인데 이 두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냐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힘의 크기는 다 만유인력의 힘의 크기로 같아요. G, M1, M2 그리고 A의 제곱이라는 크기를 가지는 이 두 힘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구심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구심력은 물리학에서 R분의 MV 제곱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M2라고 하는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얘가 원운동을 하는 궤도 반지름이 A2면 A2분의 그 물체의 질량 그리고 그 물체가 운동하는 선속도 V2의 제곱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M1의 경우에는 또 이 F1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방향으로 V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얘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A1의 그리고 M1의 그리고 V1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케플러의 제3법칙이에요. 자, 케플러의 제3법칙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였냐면 궤도 반지름과 공전 주기와의 관계였는데 이것의 세제곱이 이것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요 식에서 무엇인가를 공전 주기인 P로 바꿔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전 주기인 P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V예요, V. 왜냐면 이 두 물체가 서로가 서로의 주변을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공전 주기를 P라고 한다면 공전 주기를 P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공전 주기 P 동안 궤도를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M1 항성의 경우는 얼마만큼을 도냐면 이만큼을 돌아요. 그러면 원주를 구하면 되겠죠. 2파이 A1을 공전을 하고
공전 주기 P 동안 M2 항성은 2파이 A2를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얘네들의 공전 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V1은 P분의 2파이 A1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V2는 P분의 2파이 A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왼쪽 M2 A2를 밑으로 빼고 V2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넣어서 제곱을 하겠습니다. P분의 2파이의 A제곱에 2의 제곱 그리고 요것이 뭐랑 같았냐면은 얘랑도 같아요. A1분의 M1 밖으로 빼고 V1의 제곱이니까 P분의 2파이 A1의 제곱이죠. 얘랑 같아요. 얘네가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쓸데없는 것들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A에서 A2의 제곱이니까 A만 하나 남죠? 얘 지우고 제곱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하나 남기고 이거 제곱 지우고 그리고 얘네들 밖으로 빼면 A2분의 M2 그리고 P2파이 A의 제곱의 제곱이었으니까 여기서 A2 지워지고 M2 4파이의 제곱 A2 하나 남고 P의 제곱 이렇게 하나가 남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M1분의 A1인데 여기서 2파이의 A1의 P의 제곱이었으니까 A1 하나 빼고 M1의 4파이의 제곱 그리고 A1 하나 남고 P의 제곱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상태이고 여기서 얘네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한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여기서 아직 더하기 전에 이제 얘가 뭐랑 같을 거냐면 얘도 지금 만유인력이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만유인력 G 그리고 M1, M2분의 두 천체 사이의 거리 요거랑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요거랑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무엇을 지워버리냐면 M을 지워버려요. 그러면 M 지워버리고 여기서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얘네들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P의 제곱분의 4파이의 제곱을 앞으로 빼고 A1 더하기 A2로 묶어버릴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G랑 A로 다 묶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G랑 A제곱으로 묶어서 M1 더하기 M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1 더하기 A2가 A였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은 A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A제곱을 다 분모로 보내버리면 분자로 보내버릴까? 분자로 보내버립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P제곱 있죠? P제곱분에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A 세제곱은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거 G의 M1 더하기 M2 그리고 얘를 분모로 보냅니다. 4파이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 M1 더하기 M2는 두 천체의 질량의 합이니까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력 상수도 상수고 4파이의 제곱도 상수죠. 따라서 이거 전체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 두 천체 사이의 거리는 공전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케플러의 제3법칙을 유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응용하는 것은 두 별 사이의 거리랑 공전 주기를 알면 그러니까 거리는 A고 공전 주기는 P겠죠. A와 P를 알면 케플러 제3법칙으로서 상성계 전체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성계 두 개의 M1이랑 M2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뭐 M1 더하기 M2 이것밖에 구하지 못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M1이 M2에 대해서 막 상당히 큰 정도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랑 지구야. 이러면 이제
지구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미한 값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태양 질량으로 근사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2. 쌍성계 전체의 질량도 구할 수 있고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별까지의 거리의 비를 알면 별 각각의 질량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전 궤도 반지름 자체가 공통 질량 중심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통 질량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M2 곱하기 A2는 M1 곱하기 A1이라는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량을 알면 거리의 비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거리를 알면 질량의 각각의 값도 결정할 수 있어요. 공전 주기 단위를 년, 거리 단위를 AU로 나타내면 케플러 제3법칙으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별의 질량의 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 법칙은 별과 은하 및 행성이 아니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소행성, 외소행성, 혜성 등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이나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로 케플러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선을 발사할 때 연료 소모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케플러 법칙을 이용해서 궤도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지구에서 이 탐사선을 쐈을 때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여기로 보낼 거거든요. 근데 현재 화성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이 위성을 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 화성이 요로 올 때쯤 위성도 여기로 도착하도록 계산을 해서 보냅니다. 이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케플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탐사선을 여기를 향해서 쏘고 이 탐사선은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얘가 여기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화성은 여기서 이렇게 공전을 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중력을 각각 천체들의 중력을 잘 활용을 해서 비행을 하면 연료 소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사용을 해요. 자, 어느 쌍성계에서 두 별 사이의 거리가 4AU, 그 공전 주기가 4년이라고 할 때 이 쌍성계의 질량은 쌍성계의 질량은 자 거리가 4AU라고 했고 공전 주기가 4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는 4의 제곱 그리고 주기 4년 세제곱이 태양이랑 같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는 그 태양 같은 경우에는 1AU에 대해서 1년의 제곱이었으니까 이 쌍성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4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 별 사이의 거리가 4AU니까 태양에서부터 이제 훨씬 멀어요. 4AU인데 이 공전 주기가 4년이에요. 그러면 4AU인데 공전 주기가 4년이야.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지구보다 공전 궤도가 이렇게 4AU가 되면은 공전 주기가 4년을 훨씬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기가 4년인데 여기서 궤도 반지름이 4AU밖에 안 되니까 여기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의 4배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여기서 계산을 직접 해보면 이 쌍성계의 질량 요것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가 4AU예요. 그리고 요거의 세제곱 그리고 공전 주기는 4년이에요. 요거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양 질량이라고 하면 16분의 64 태양 질량이 이 행성계의 질량. 이에요. 이 쌍성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4니까 4 태양 질량이 요거 두 개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중력에 의해서 궤도 운동을 하는 모든 천체에 적용이 되고요. 케플러의 법칙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과학자는 뉴턴이겠죠.
케플러는 요 법칙을 계산한 게 아니라 관측적으로 이제 경험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표현을 했던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건 뉴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똥 세 번, 네 번 쌌니 너? 똥쟁이. 머리통만한 똥 쌌대요.